네,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경제TV 주머니 황성수 매니저입니다. 최근 우리 국내 증시는 중국 증시나 미국의 경제 지표 등 이런 대외 변수 영향으로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오늘 시장에서 관심 가져볼 1급 재료주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입니다. 네, 잘 참조하셔서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솔브레인입니다. 네, 솔브레인은 소재 업체인데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네, 2차 전지 쪽에 들어가는 소재를 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556억 원이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 쪽에 반도체 물량이 증가할 걸로 보이시고, 자,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나 2차 전지 쪽에 소재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2021년에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2356억 원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이제 삼성자의 낸드 증설로 인해서 물량 증가의 수혜가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자가 지금 캐파 증설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단수가 증가하면서 물량이 상당히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P2나 X2 라인의 증설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일부 라인의 고단화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 이런 삼성전자양 시가격 매출이 크게 늘어날 걸로 보이십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뭐 D램, D램 같은 경우에도 좀 업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D램 업황 자체는 그래도 좀 양호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뭐 생산 업체들의 재고도 낮은 수준이고,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서버 수요가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D램 쪽에 증설도 뭐 솔브레인 같은 소재 업체들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요. 그래서 뭐 낸드와 D램 쪽에 이런 투자가 늘면서 상당히 큰 수혜가 지금 기대됩니다. 자, 그리고 솔브레인은 2차 전지, 2차 전지 쪽에는 전해액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유럽은 물론이고 지금 미국 쪽에서도 정부 정책적으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각국의 전기차 쪽에 지원과 또 이제 자동차 메이커들의 또 전기차 라인업의 강화로 인해서 2차 전지향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솔브레인은 반도체와 특히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성장이 좀 많이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주가는 지난 7월 중순 이후에 상승해서 고점을 찍고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는 21선과 60일선 라인 근처까지 지금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최근에 양봉도 형성되면서 한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이시는데요. 그래서 솔브레인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계선 목표 주가로 45만 원까지도 제시하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방 산업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뭐 중장기적으로도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인데요. 최근에 수급 면에서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 중에서는 특히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매수가 계속 좀 유입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중장기적인 관심이 또 유효한 종목이란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관심 있게 볼 종목은 덕산테코피아입니다. 지금 덕산테코피아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덕산테코피아는 OLED에 들어가는 중간체와 그리고 반도체용 전구체를 합성 정지하는 공정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덕산테코피아는 뭐 반도체와 OLED 시장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238억 원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종목입니다. 특히 뭐 최근에 OLED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곳에 이제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폴더블 폰
이제 8월 11일 날 삼성이 네, 갤럭시 언패킹 사를 열죠. 자, 폴드블 폰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 폴드블 폰 쪽에 OLED 수요가 크게 늘 걸로 보이지고요. 특히 올해 내 폴드블 폰의 출하량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OLED는 또 이제 노트북에도 많이 채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태블릿 PC에도 네, OLED 채용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애플의 아이패드에도 OLED를 채택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OLED 쪽의 수요가 크게 늘면서 네, 특산테코 PI의 수혜가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뭐 반도체향, 특히 반도체 전구체 같은 경우에 네, 최근에 또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방 산업 쪽에 수요가 크게 늘면서 덕산테코 PI의 실적도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덕산테코 PI는 실적이 상저하고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실적이 더 좋습니다. 특히 내 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더 좋고 그리고 내 3분기가 더 좋은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요. 특히 이번 3분기는 연중 최대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네, 덕산테코 PI 이런 뭐 성수기 효과로 인한 네,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주가는 지난 6월 이후에 계속 우상향의 추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뭐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되고 있고요. 최근 수급면에서는 네, 기관의 매수세 꾸준하게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연기금이나 보험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덕산테코 PI 이 종목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네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전고점 부근에 이런 좀 매물 있습니다. 매물 손다면은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가는 종목이니까요.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뭐 소개시킬 종목은 바로 이 첨보입니다. 네, 지금 첨보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첨보는 네, 이번 2분기에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8% 증가한 네, 100억 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예상되고요. 자, 그리고 3분기에는 이제 증설 효과가 네, 반영될 걸로 보이지고.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네, 판가 상승 효과도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분기에는 이런 판가도 상승하고 네, 증설 가격도 네, 이제 반영되면서 네, 가격과 네, 이런 네, 공급량이 계속 늘면서 산업 네, 좀 성장이 좀 기대되는 시기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네, 뭐 첨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증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요. 그래서 뭐 지난해 네, 연말에 첨보의 네, 캐파는 1560톤이었습니다. 자, 근데 네, 올해 연말에는 4000톤으로 크게 증가하고요. 자, 그리고 네, 2023년, 네, 2023년에는 12000톤으로 상당히 가파른 성장이 기대됩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3배죠. 그리고 2026년에는 27000톤까지 늘어날 전망이고요. 그래서 생산 능력이 향후 5년 이내 한 10배 이상 네,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증설은 성장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로 인해서 산업의 가파른 성장이 지금 기대되는 종목이라 할 수 있는데요. 최근 네, 주가는 지난 7월 15일에 고점을 찍고 네,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힘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네, 연기금의 매수가 꾸준하게 좀 유입되고 있고 최근에 금융투자나 투신 쪽에 매수도 들어오면서 자, 기관이 다시 좀 사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도 최근에 일부 좀 매물은 나왔지만 그래도 매수는 좀 들어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요 종목 네, 충분히 한 번 더 레벨업은 예상되고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한 24만 한 2천원 전후 구간에 매물만 소화한다면은 한 번 더 레벨업 시도는 넣을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목표 주가 30만원까지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첨보 네, 특히 증설로 인한 모멘텀이 전에 크게 네, 기대되는 종목이라는 거 참조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솔브레인, 네, 덕산테코 PI, 첨보 세 종목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뭐 중기적으로도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니까 잘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네, 최근에 네, 가입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가입 안내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주머니 서비스는 1개월에 22만원, 3개월에 55만원 네, 이용료고요.
그래서 네, 가입하시면은 하루에 한 종목씩 추천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1급 재료주를 선침에 네, 공략해서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가입하신 분들은 서비스 안내를 해드리면은 네,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충분히 이용 가능합니다. 특히 뭐 장중에 시장을 계속 보실 수 없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은 스마트폰 문자만 보시면은 충분히 따라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네 종목은 하루에 한 종목 장중에 종목을 추천하는데 FC와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발송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문자는 또 이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투자 포인트도 네 제시해 드리고요. 자 추천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매도하는 그날까지 네 보유 종목에 대한 AS도 해드리고요. 자 매일 네 장 마감하고 제가 네 동영상으로 네 마감 시향과 우리 그 종목에 대한 AS도 네 진행해 드립니다. 그래서 네 스마트폰만 있으면 충분히 이용 가능하고 그리고 네 장 중에 문자만 받으시면은 충분히 뭐 이용하시는 데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천은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매도하는 그날까지 AS도 해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뭐 서비스 이용하시는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지난 6월에 저는 단순 합산 수익률 145%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안정된 수익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시기가 어려운 분 계시죠. 아무리 뭐 좋은 종목이라도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혼자 하기 힘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보이시고요. 자 그리고 네 가입하실 분들은 네 1588-0648로 문의하시면 되겠고 자 주머니 앱으로 네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주머니 앱에 네, 우측 상단에 보면은 주머니 인이라고 있습니다. 네 주머니 인으로 들어오시면은 우측 상단에 가입 버튼이 있고요. 가입 버튼을 누르셔서 제 이름 황승수를 네 클릭하시면은 1개월 3개월 결제하기가 있습니다. 네 결제하기 누르시면은 전화번호가 뜨는데요. 이 전화번호로 네 통화 버튼을 누르시면은 네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네 그래서 네 신용카드 번호 입력하시면 네 결제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머니 앱으로 네 결제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네 무통장 입금도 있으니까요. 네 입금하실 분들은 1588-0648로 네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네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도 네,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주머니 앱에 보시면 무료 톡이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를 클릭하시고 제 이름을 네 클릭하시면은 입장할 수 있는데요. 참여 코드는 0815입니다. 네 들어오셔서 네 뭐 제가 매주 금요일 매일경제TV에서 네 주머니 마인드맵이라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머니 마인드맵 코너에서 네 그 진행한 그 자료들 특히 마인드맵 자료를 매주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매일 또 이제 여러분들이 네 시장 대응하실 때 네 필요한 자료들을 계속 네 올려드리니까요. 그래서 뭐 자료도 받을 수가 있고 저 여러분들 또 이제 소통도 하시면서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뭐 네 채팅방 네 입장도 하시면 상당히 좀 유익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네 이상으로 오늘 네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네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계속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상당히 무더운데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 네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